추천감. 이번 주 남자 도전자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아, 남자 도전자입니다. 이번 주. 와. 여자 도전자 나와 주세요. 오. 하나. 둘. 둘. 넷. 남자 도전자는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다나 씨라고 써주셨고요. 우리 여자 도전자는 상대를 MC 몽이라고. 예, 자, 하나, 둘, 셋 내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아! 1호 오빠였어요, 1호 씨! 안녕하세요. 아, 아, 1호 씨였어요. 지금부터 중간점검 게임을 통해서 자랭크원의 기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점검 게임. 세 가지 게임을 해서 이긴 도전자에겐 자네교환의 기회가 주어진다. 첫 번째 게임, 무법천지 바람 빼기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선의 바람을 빼서 가방에 넣은 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먼저 외치는 팀이 승! 이번엔 이제 아예 머리를 집어넣어서. 아니 이게 얼마짜리 풍선인데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. 첫 번째 게임 다나 협재팀 반칙 패. 두 번째 게임 내 양말을 뺏어보아. 상대방이 신고 있는 양말을 먼저 벗기면 승. 역. 잔인하죠? 예, 잔인합니다. 잔인합니다. 어디 간 거야? 이쪽 밀켰다! 진짜! 진짜! 야, 양쪽도 하나씩! 양쪽도! 아! 하나씩! 승리! 아, 이재현 씨 비참하네요. 예. 처참합니다. 승리! 혁재와 1위의 대결! 근데 혁재 씨, 그게 다 뻗은 거요? 자! 이러지 마.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. 그 무거운 괴력을 괴롭히시면 안 돼요. 페어플레이 하셔야죠. 냄새야. 냄새. 야 얘 힘이 왜 이렇게 세? 이번 게임은 우리 다나 씨 승리! 예! 예! 세 번째 게임, 나로나 신발. 신발을 날려서 지붕이 관역에 더 정확히 올리는 팀이 승! 다나 씨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? 아, 저는 그냥 이렇게 와서 살짝 옆으로 차볼게요. 아, 축구도 인스텝으로 정확히 차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네. 올려만 놓으세요. 정확히 하나, 둘, 셋, 딱 떨어지는 기술로. 이거 반응을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. 원, 투, 쓰리,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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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방송 경력이고 기술이고 노하우라는 거죠. 그럼 라인 드라이브. 자,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네. 혹시 저희 팀 중에 한 분이 슬리퍼를 던졌는데 저 슬리퍼를 맞고 저 슬리퍼가 내려오면 고급 기술이죠. 네. 저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, 당연하죠. 지연의 신발은 혁지의 신발을 맞출 수 있을까? 맞출 수 없다. 이지연 노력만 가상하다. 오! 제가 여기서 올리게 되면 동점인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 대신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 더 가까워야 돼요. 그렇습니다. 네. 신발은 던져졌다. 과연 까만 신발의 운명은?